제이슨이 출산 후 아내 홍현희의 반응을 전했다. 이 채널의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, 이하 금쪽에서는 스마트폰에 빠진 가족의 사연이 공개됐다. 이날 오프닝에서 제이슨은 똥별이, 태명에게 이름이 생겼다. 연준범이다며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고 밝혔다. 이에 MC들은 무슨 뜻이냐고 물었고 제이슨은 저도 봐야 된다. 장명소에서 받아왔다고 답했다. 또 제이슨은 아이를 안았을 때 기분이 어땠냐는 질문에 솔직히 말해서 하늘에서 선물처럼 뚝 떨어진 느낌이었다고 털어놨다. 그러면서 현이가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선생님, 코는 괜찮나요? 라고 물었다며 아직까지 누구를 닮은지 모르겠다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.